민속 박물관은 한 가지 물질을 통해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탐색하는 연구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소금입니다. 소금은 인류의 역사이자 노동의 역사입니다. 이번 호모 소금 사피엔스 특별전은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의 구성은 프롤로그와 1부 자연 소금을 허락하다, 2부 소금 일상과 함께하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인류의 역사와 소금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대 문명 발상지는 모두 소금과 관련된 지역이고요. 농경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소금의 중요성을 더욱더 일깨워졌습니다. 1부는 자연 소금을 허락하다입니다. 고생대부터 현대까지 이르기에 소금과 관련된 연대표를 보실 수 있고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각각의 소금 생산하는 방식, 즉 천일염과 자염, 암염, 해염이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소금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라틴어의 쌀, 그러니까 바닷물을 뜻하는 어원에서 왔다는 단어와 두 번째는 태양을 뜻하는 솔에서 왔다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던 때에도 이미 소금은 바닷물이나 태양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소금 강사는 13세기에서부터 소금 생산을 시작했고 폴란드의 생산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세기에 생산 모습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염전은 건기가 되면 염전으로 들어와 사막으로 들어와서 임시 천막 같은 집을 짓고 소금 생산을 합니다. 직접 인도 염부들이 살았던 집을 옮겨와서 재현하였고요. 인도 염전을 재현해서 전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지역은 총 11개국 15개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10개 지역의 소금 생산하는 방식을 조금 더 깊게 보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 테이블 형식으로 그 지역의 생산 환경과 생산 도구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연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1907년 천일염이 들어오기까지 자연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의 생산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자염을 만드는 장면들이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연해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암염 퇴적층에 지하수를 유입해서 그 지하수를 끌어올린 후에 다시 가마에 끓이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회염은 일명 제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입니다. 유일하게 뉴기니 섬에만 남아있는데요. 소금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식물을 절였다가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 소금에는 재와 함께 소금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색깔은 아주 회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요. 재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제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2부 소금 일상과 함께 하다에서는 소금의 여러 용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소금의 속성은 짠맛과 흰색 그리고 썩지 않고 구하기 힘들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짠맛을 내는 소금은 각 나라에서 생산한 소금들을 보실 수 있고요. 소금은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단맛을 더 강하게 하고 신맛을 약하게 해서 맛을 조화롭게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셰프들이 말하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보여지고요. 다섯 가지의 생산 방식별 소금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의 속성인 썩지 않고 오래 두면 둘수록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기 때문에 염장식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였고, 염장식품은 야채나 생선이나 육류를 절여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고대 이집트 미라를 만들 때에도 소금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소금물에 70일을 담궈서 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의 팔꿈치에 쓰러져 있는 소금통은 신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금은 흰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은 문화적으로 순수함, 청결함, 정화, 부정을 막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요. 아이가 오줌을 쌌을 때 소금 동냥을 해 오게 하는 것도 아이에게 나쁜 기운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금을 얻어오도록 했고요. 일본 같은 곳에서는 장례식장을 갔다가 오면 죽은 영혼이 나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귀한 것이었죠. 18세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귀하고 구하기 힘든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금통도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폴란드에서는 희고 깨끗한 소금을 독수리 소금이라고 해서 왕족만 먹을 수 있는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소금이 먹는 용도로도 쓰였지만 물물교환의 물품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의 소금은 막대형이나 원형으로 만들어서 휴대하기에 좋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곳이 모두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지로 활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랑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 도시이면서 이렇게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소금은 전체 생산량에 사실은 식용으로 쓰이는 소금은 20%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60% 이상이 요즘은 화학 제조용으로 사용되는데요. 소금과 관련되지 않은 물질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필로그에서는 소금이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인간은 금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든지, 소금은 웃음과 같다라든지, 한 단지의 소금을 함께 먹어야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속담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소금은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소설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11개국 15개 지역을 다녀온 현지 조사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도서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질인 소금은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 문화적인 상징과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다양한 쓰임새와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소금이 어떤 기억과 의미로 남아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